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 박지아도 상당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보항여정고의 코너킥, 위협적으로 올라갈 준비, 박현서가 붙입니다. 높이 띄워준 공, 이번엔 반대편으로 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스코어 1-0, 박수정의 머리에서 선제골이 터집니다. 아, 전반 초반부터 계속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포항여전고인데 지금은 세트피스 찬스에서 박수정의 머리에 정확하게 공이 얹혔고 이 공은 박수정의 머리를 떠나서 골망에 안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수정 선수도 관중석을 보면서 또 벤치 멤버들과 또 후배, 선배 선수들을 보면서 재치있는 세레머니 한번 보여줬고요. 자, 길게 올려준 공이 반대편에서 두 명의 수비수가 경합을 해줬는데 박수정이 공 떨어지는 지점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이마에 제대로 임팩트를 실었고 이 공을 조어진 골키퍼가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일단 14분 만에 포항여전고가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광양 준비를 마쳤고 출발합니다. 최한빈이 올려줬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스코어 1-1, 광양여고가 균형을 맞춥니다. 최한빈의 왼발, 8강에 이어서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전에도 광양여고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감아 올려준 볼이 아무도 맞지 않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김서희 골키퍼가 반응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득점을 기록하고 기뻐하고 있는 최한빈과 광양여고 선수들의 모습. 자, 이렇게 확실한 에이스가 있으면 팀 전체의 사기가 또 김수현 선수가 제가 많이 칭찬을 했는데 제주도 출신인 건 몰랐습니다. 자, 왼쪽 발로 들어갔어요. 정답인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경기를 뒤집어내는 광양여고, 정답인이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왼발 슈팅으로 반대편 포스트 하든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이번 대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답인이었는데, 자, 다시 보시죠. 지네린, 윤율이 거쳐서 정답이 가슴으로 받아내고 툭 쳐놓고 왼발 슈팅! 어허! 이 마무리 동작까지 가는 이 두 번의 터치 과정이 정말 예술적입니다. 이게 스트라이커죠. 이게 스트라이커입니다. 정답인의 완벽한 득점이 터지면서 광양여고가 이제 2-1로 앞서 나갑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항여전고 일격을 얻어 맞았고요. 달성하면서 3연패를 노리고 있는 포항여전고,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팀입니다. 짧게 밀어주면서 풀어나와 봅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침투. 지금 들어갔어요. 박수정이에요. 들어갑니다. 박수정 멀티골. 스코어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2-2가 됐습니다. 지금 포항여전고가 한 번에 후방 지역에서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박수정 발 앞에 정확하게 떨어졌고 박수정이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재치 있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박수정의 슈팅, 조어진 골키퍼 뛰쳐나왔습니다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여전고의 40번 박수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가운데가 되는 과정.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박사 쪽에요. 왼발 들어갑니다. 박현서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3-2가 됩니다. 아, 박현서 카메라를 찾았어요. 카메라를 찾았고 그리즈만의 세레머니, 박현서의 왼발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장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다현이 등지면서 지켜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발에 밀어넣으면서 공을 가져왔고요. 박현서가 박스 안쪽에서 태클을 이겨내면서 왼발 슈팅까지 반대편 포스트, 골키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지금 포항여전고가 연장전 돌입하자마자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17분의 시간, 광양여고는 또 한번 반전을 노려봐야 되겠고, 지금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 모두가 엉켜서
기뻐하는 모습. 아 정말 이 순간에 아드레날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서의 득점으로 다시 앞서 나가는 포항이 아 정말 지금 프로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기. 최한빈 선수가 이어갑니다. 최한빈 오른쪽에서 오른발 크로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정다빈. 정다빈이 또 한 번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3-3.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아 정다빈의 미소. 지금도 최현빈의 크로스였고 정다빈의 마무리.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오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재개되는 경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도 가장 높은 자리 결승전에서 왕좌를 놓고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최현빈, 최현빈 감동적인 드리블입니다. 최현빈 계속 갑니다. 터치를 따라서 달립니다. 최현빈 힘이 남아 있습니다. 박스 안쪽 최현빈의 드리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최현빈 스코어 4-3. 스코어 4-3.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해냈습니다. 최한빈의 질주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까지